딱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너무 세면 안 되니까. 그래서 1995년도까지 아파트 값이 역시 83년도 95년도까지 아파트 값이 막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요. 그 예전에 좀 약간 베이비붐 세대들부터 해가지고 1세대 약간을 보시면 성실하게 이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어떻게 해요? 아, 저게 건설 노동자라고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평생을 갖다 어떻게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에서 어떻게 해요? 저 이게 이제 아파트를 짓는 일을 했는데 자기 집 아파트가 집 한 채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평생 동안 집을 짓고 다니는 사람이 아파트를 짓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게 노가대를 띄웠어. 쉽게 말하면 노가대로 어떻게 아파트를 짓고 다녔는데 노동을 해서 건설 노동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 아파트가 평생 노인이 됐는데 아파트 한 채가 없는 사람이 스트로크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 아까 설명됐지만 어떻게 해요? 예전에 설명했지만 자기 봉급을 안 쓰고 따박따박 노부잖아요. 그럼 예전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천만 원대가 있었어. 자,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5천만 원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 모아가지고 자기가 아파트 살려고 하니까 아파트가 어떻게 해요? 더블로 올랐어요. 1억으로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또 모아야겠죠. 그리고 따박따박해서 그 아파트짜리, 30평짜리 아파트예요. 30평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 일해가지고 어떻게 5천만 원 모았어요. 요즘은 5천만 원이야 뭐 금방 모는데 예전에는 5천만 원 모으려면 10년씩 그렇게 걸렸어요. 월급이 얼마 안 됐는데.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됐대 했으니까. 100만 원도 다 됐나? 하여튼 100만 원도 안 됐대 했으니까. 그럼 100만 원도 월급이 안 됐대 해서 어떻게 5천만 원 모은다는 거는 이건 거의 이거는 이게 진짜 이거는 힘들어요. 그럼 10년 동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 살라고 했는데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가 어떻게 해요? 뭐 딱 1억으로 껑충 뛰어버렸어요. 더블로 뛰어버렸어요. 내가 평생 어떻게 해요? 노가대를 뛰었어. 건설 노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집을 짓고 다녔어. 살았어. 자, 아파트를 해서 어떻게 벽돌 쌓고 이렇게 집 짓고 이렇게 아파트 건설 어떻게 노가대를 뛰었어요. 평생 그래서 1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저기 돈을 모아 가지고 5천만 원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5천만 원짜리 했던 아파트가 어떻게 해요? 1억 원을 꽁치고 뛰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사죠. 아니 대출 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빚 지고 사는 거를 갖다가 싫어해 이 양반. 자, 우리 옛날 부모 세대들이나 보면 남의 돈 빌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이게 빚지는 거를 갖다가. 이제 요즘 분들은 똑똑해가지고 이제 레버리지라는 이런 저기 효과에 대해서 이게 알기 때문에 이제 이걸 과감하게 하는데 예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의 돈 이게 쓰는 거를 은행빚 쓰는 걸 남의 돈 쓴다고 하잖아요. 남의 돈 쓰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남의 저기 집을 사기 위해서 이게 은행빚을 지고 이게 산다는 걸 예전 사람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5천만 원을 모았는데 어떻게 1억 원 올랐어. 10년 동안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돈을 모아야죠. 1억 원을 모아야, 5천 원 더 모아야 1억이 되죠. 그 또 돈을 열심히 모아서 1억을 모았어요. 5천 원 더 벌어가지고. 한 5년 걸렸어, 이번에는. 이제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올랐어. 5년 만에 벌었어. 내 월급도 좀 오르고. 이제 평생 동안 나는 어떻게 해요? 아파트를 짓고 다녔어. 집을 짓고 다녔고 벽돌을 날르고 벽돌을 쌓는 일을 했어. 집을